누나, 누나? 야, 김원호, 너 지금 몇 시냐? 어때, 자게? 아유, 진짜. 엄마가 불러야지 내리고 자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마, 엄마. 아니, 왜 자꾸 블라인더 치는 거야? 아니, 눈이 부셔서 못 잔다고. 못 자면 일어나면 되지? 아니, 그 블라인더 왜 단 거야, 그럼 거기? 아니, 나는 시간이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아니, 그래... 엄마, 내가 그 시간, 제 시간에 나가면 되잖아. 너 오늘 몇 시에 나가? 이따 11시에 나갈 거야. 그럼 지금 10시 넘었어. 일어나면 되지. 야, 김원은 진짜. 양말도 그냥 막 벗어놓고 너 이거 이따 할 거라고. 아, 아니 이런 거 쓰레기통에 넣고 먹으면 안 돼? 아 무슨 애도 아니고 진짜 한 번만 양말 더 벗어서 여기다 놓기만 해 아주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아주 일어나 빨리.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계획 콘서트 방송할 때는 일주일에 이제 5일 이상 이제 방송국에 나갔었고 계획 콘서트가 올해 6월에 이제 종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한 50% 이상은 일거리가 준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듯 스케줄이 없어 한가한 요즘엔 자신의 개그를 열심히 갈고 닦는 중이랍니다. 너네 왜 못하는 거야? 그럼 알러지 있었어? 아유. 그리고 아랫바 내가 쇼파 한쪽에만 앉지 말라 그랬지. 거기서 툭 꺼진다고 여기저기.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진짜 아유.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진짜 아유. 아이고. 코로나 생기고 한 3, 4달 정도 일이 이제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러고 나 좀 나태해진 거죠 사람이다. 일도 없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 누나 뭐하냐? 오늘 뭐해? 어? 뭐 하고 있어? 그냥 있어. 어? 오늘 컴퓨터 안 하냐? 컴퓨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냥, 그냥 있어. 이따가 친구 약속 있고. 친구 약속 있다고? 응. 누구랑? 네. 누구랑 있어? 아, 아니, 애들 뭐 친구 결혼해가지고 집들이러 가기로 했어. 저녁에. 누가? 아니 아빠 말해도 몰라. 네 친구들 아빠 왜 모르냐고. 너고? 그래, 간다고? 그 결혼했다는 친구 집들이 한다 그래서. 집들이 한다 해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 잘했냐 방송? 어. 어? 응. 잘했어? 응. 잘했어. 알았어. 보름아 뭐지? 이제 아들 오면 이제 좀 궁금하잖아. 하루 오늘 뭐 했나 이런 것 좀. 근데 저 아들도 그런 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나는 좀 그렇고 다가살러 오면은. 아들들 다 그러잖아요, 좀. 어렸을 때는 이제 아빠랑 같이 뭐 지내던 시간이 많기도 하니까 그때는 되게 친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왜인지 모르게 그게 약간은 좀 귀찮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오늘 쫄면이나 해 먹을까? 아래 아빠 참 손 많이 가는 것만 지금 된장찌개 끓여. 쫄면 자기 최고 잘하잖아. 쫄면 해 먹자. 오늘 중인데. 아니 오늘 같이 쉬는 날도 아니고 평일 날 귀찮아 죽겠네. 엄마 할 거야? 엄마 쫄면. 엄마 쫄면 잘하잖아. 이제. 진짜들 두 부자가 사람 귀찮게 하네. 먹고 싶다. 밖에서 먹는 건 엄마. 네. 먹고 싶다. 밖에서 먹는 건 엄마. 그래. 하는 게 맛있으니까. 참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무슨 내가 애야 그렇게 꼬시게. 그럼 또 동태찌개는? 한 번만 동태찌개 한 번만 더 얘기해 진짜 아저씨. 그럼 뭐 굶지 뭐. 그래 굶어 차라리 굶어. 진짜 맛있습니다. 일단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저 엄마 쫄면은 어디 가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진짜 쫄면 동태탕 콩나물 무침 제가 이거는 진짜 잘해요. 꼭 집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저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아래 아빠, 빨리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됐어? 와, 다르네. 역시. 식당에서 또 나온 것 같네, 엄마. 아니, 엄마 쫄면 잘해. 아니, 왜 안 먹어? 나 아까 먹었어, 밥. 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내가 배가 부르니까. 뭐 먹을 때 좀 조심해서 먹어. 막 우악스럽게 그러지 말고 좀.
가면 갈수록 잘하네 엄마는. 가면 갈수록. 어 진짜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진짜. 칭찬할 때는 웃어야 되고 뭐 해달라 할 때는 귀찮으니까 욕해야 되고. 어쩌겠어요. 사실 아까는 짜증 났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둘 다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힘들어도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어요. 힘든 와중에도 웃을 수 있는 건 언제나 내 편인 가족들 덕분입니다. 훈아 너 어디 가? 저 친구 오늘 생일 파티. 아 진짜? 훈아 그런 데만 다니지 말고 좀 뭐 개인기 같은 거 연습기도 하고 해. 개인기 엄마가 연습한 거 있냐고 물어봤지.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런 아니 생일이야.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지. 어디 가서도 누가 뭐 딱 시키면 개인기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개인기? 와 너 잘한다 이러지. 개인기 있어. 엄마. 내가 엄마 앞에서는 뭐 개인기를 따로 보여줄 일이 없으니까. 진짜? 어이씨 보고 듣고 싶은데? 그래도 해봐 그러면. 야 엄마 아빠가 웃어야지 다른 사람들 다 웃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아 근데 아직 연습이 좀 덜 된 건데. 그래도. 엄마 아빠 한번 볼래?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한다. 그 베테랑 유아인 영화 배우. 유아인? 성대모사를 좀 준비해봤어. 매트로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매트를 돌리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잘못 샀네. 야 나 잘못 샀네. 야 나도 하겠다. 아유 씨, 어떻게 아니 그렇게 연습한 게 그거야? 뭐만 소리 그런 거고 저거. 아유 똑같네 똑같아. 몇 개 더 있어 내가 근데. 아유 놀다 와. 아빠 재밌었어. 아빠 재밌어 그거. 오만 재밌어 저거. 그렇지. 재밌지. 다또 다른 거 없어. 그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좀 알려. 참 내가 볼때 자기도 진짜. 뭐또 자기도 하게? 나 그닥 개인기 반칙 하는 내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이 뭐게? 입술? 그래 그런 거 남자들 그런 거. 그거는 50대 60대 아저씨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젊은 애들 그런 거 하면 웃기잖아. 왜? 안 웃겨? 아유 안 웃기지. 난 진짜 자기. 요즘은 좀 아이디어가 있긴 있어. 저는 그래도 개그맨이면 그래도 더 좀 남들보다 더 잘할 줄 알았어요. 나이도 이제 나이가 지금 30살 넘어서 나이도 있고 솔직히 개그맨 그 폐지도 되고 그래서 사실 걱정 많이 돼요. 지금 더 노력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월등한 개인기도 가졌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사실 아까 그거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웃기진 않는데 그래도 아들이 웃겨서 웃어줘야죠. 그래서 그 개인기 재미없다고 그래 항상 그래 좀 다른 것도 해라 개인기 좀 사람들 좀 막 너무 지는 걸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유아인 막 그런 거 좀 그 옛날 거라 좀 재미는 없는데 또 이제 아들이니까 좀 이제 웃어줘야지 저 힘이 나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들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이제 개인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쑥스럽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민망하죠. 잘 못하겠어요. 희만호, 엄마 뭐 보여줄까? 과태료. 저 신호등도 보고, 저 속도도 보고 다녀. 왜? 저, 뭘 왜야? 왜는 이 사람아? 어떻게 이거를 진짜 한 달에 몇 번씩 뛰는 거야? 아, 내가 이거 또 했다고? 그럼 아빠가 했겠니? 엄마가 했겠니? 네 차 네가 끌고 다니지? 아니, 나는 지킨다고 다 지키는데 왜 계속 날라오는 거야, 이게? 그냥 막, 뭐, 막 다녀? 아 진짜 아니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내가 진짜 어저께 얘기해 주려 했는데 너가 늦게 와서 얘기 못했어 진짜. 아 좀 조심 좀 해. 내가 스트레스 받아. 야 햇놈이 뭐가 스트레스 받아 씨 돈 내는. 아니 그. 아, 너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잖아. 조금만 조심하면. 알았어 그럼. 진짜 아빠하고 똑같아 아빠하고. 아이고 진짜. 왜 이렇게 진짜. 그런 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아직도 엄마는 제가 너무 어린 아이처럼 보이나 봐요. 아유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알았어 갔다 와. 일찍 와. 늦지 말고.
운전 조심하고. 아로 엄마. 어. 나 갔다 올게. 갔다 와. 갔다 와. 물 채울게. 한 3월도 4월도부터 일이 거의 한 반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 자, 뭐 힘든 게 아니라 엄청 줄어들었어. 코로나19로 직원들의 절반 이상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 수십 년간 탄탄하게 쌓아온 회사도 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송풍기라고 이제 공조기 안에 들어가는 자도 부품 회사. 3D 직업이라고 보여요. 3D 직업? 이게 좀 힘든 일이지. 이게. 한 18년? 한 18년, 19년 이러고 된 것 같은데요. 돈은 진짜로 돈은 다 못 벌었어요. 그냥 이거 그냥 20년 동안 못 고만 산 거죠. 애들 키우고 그냥 못 고만 산 거지. 돈 번 거는 없어요. 그냥. 직장을 옮겼을 때도 한 번도 집에서 쉬지 않고 오늘 옮겨서 내일 출근하는 그런 성향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진짜 마음이 좀 짠하고 아파요. 쓰여요. 그런 거는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그거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청춘 시절 선남 선녀로 만났던 아버님과 어머님. 단칸방에서 변변한 살림살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보물 같은 두 아이를 낳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너무 아버지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는 날 없이 항상 일만 너무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쉬고 계신 모습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또 그건 또 안 돼요. 이때 약간 좀 에너지 충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외출 준비를 하는 어머님, 꽃단장 중이시네요. 꾸미는 걸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꾸며도 어울리진 않는데 아무튼 예 거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긴 설마? 그럼 그렇지. 어딜 가시겠어요. 아버님을 찾아오셨네요. 아싸 엄마. 아니 이거 나 저거 하나 해줘. 견적서? 에이스 이거 뭐 견적도 내달라고 그래. 내가 다 이거 정리 다 해놓은 거거든 이거. 아버님 얼굴이 사뭇 밝아지셨네요. 저는 이제 집안일 일단 해놓고 와서요. 와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컴퓨터 같은 건 잘 못해요. 사실 뭐 문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건 못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뭐 견적서 같은 거 들어오면 하고 수금 들어올 때 와가지고 꼭 돈 받을 참여해가지고 알았어. 코로나19로 직원 수가 줄고 간단한 행정 업무는 어머님이 맡았습니다. 나 이거 해놓고 청소만 해놓고 간다. 오자마자 가냐? 그래? 오자마자 가. 그래 해놓고 가야지. 회사에 그것도 꼭 필요한 사무일은 그래도 다 하니까. 어머님 혹시 아버님 혹시 보고 싶어 나오시는 거 아니죠? 에이, 그 그러니까 아니겠죠? 갈까요, 아름 엄마? 술 먹고 밥 먹고 들어오기. 딱 술 한 잔 마시고. 집에서 밥 먹기, 있기 없기. 오케이. 딱 술 한 잔 마시고 갈게. 아유,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상관없는데 집에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잘 가. 한편 그 시간. 잠시 후 결혼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랑 입장.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KBS 공채개그맨 김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부 입장. 제가 개그맨 되고 나서부터 이제 친구들 사회는 제가 다 봐주거든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료로 사회를 봐준 거죠.
개그 콘서트 방송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저축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행사도 예전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벌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는 한순간에 청춘들의 꿈까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동병상련 친구들이죠. 민머리 버스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동기 모임이 한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만나기거든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하고. 아, 그래도 요즘 뭐 행사 같은 거 좀 많아? 행사요? 행사가 많을 수가 없죠. 아, 사람 많은데 어쨌든 못하네요. 왜냐면 체육대회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특히 내가 공연을 계속 했었어요. 지방에서 계속 공연을 하면서 있었으니까. 짠하게 사지 말고 짠하자! 삼식기! 그러니까 뭐 제가 부모님한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동기들은 저랑 같은 직종에 있고 저랑 같은 고충에 있는 친구들이어서 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보다 제 동기들이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자기도 긍정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일이 없어서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애가 또 약간 딴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게 좀 또 저는 요즘은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이걸 해놓겠어. 우울증 뭐 걸릴까 봐. 그거 하면 너 눈부셔. 아니 너 우울증 걸릴까 봐 그러지. 아, 뭐 우울증 걸려. 야 사람이 화난 데 있어야지 마음도 밝아져. 알지도 못해. 엄마 그거 하지 마. 진짜 너 눈부시잖아 이거. 사람이 밝은 데 있어야지 마음도 밝아지지. 혹시 어두운 데서 있으면서 마음도 어두워져서 우울증 걸릴까 봐.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서 항상 아침에 문 열어보고 브라인드가 쳐져 있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열심히 걷어주면 자기 자는데 그런다고 저한테 또 그러죠. 처음에는 조금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어머님은 제 걱정을 해서 아무래도 제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이시니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이런 잔소리들이 너무 많이 쌓이고 뭐 안 해도 될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잔소리로만 들려서 오히려 그게 좀 반감이 돼서 제가 더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후 10시가 넘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아들 걱정에 편히 쉴 수 없는 어머님.